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건강에 좋고 칼로리도 낮은 김, 맛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다는 정담에서 나온 정담 김밥김과 정담 곱창김, 그리고 코끼리 김스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담 김밥김은 국산김 100%를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SUB ISO 22000 한랄 FSSC 22000 인증을 통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물질 선별기나 금속검출기 등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김밥김으로 1차 원재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관리해 품질과 가격이 좋은 김밥김입니다. 김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요. 정담 김밥김은 청정 해역 남해안의 장해연도 햇김 원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타사 김밥김보다 장당 2g 이상 높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김밥 싸기 좋게 도톰하게 나온 김이에요.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인데 여기에 바로 김밥을 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정담 김밥김으로 만든 마약김밥입니다. 먹음직스럽죠?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좋게 마약김밥으로 만들었어요. 마약 소스에 찍어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마약김밥이 굉장히 맛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네. 다음은 정담 곱창김입니다. 곱창김은 꼬불꼬불한 곱창을 닮았다고 해요. 곱창김이라고 하는데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까지 1년 중 20일 동안만 소량 생산되고 있는 곱창김이에요. 곱창김은 쫄깃하면서 보들보들하고 단맛과 향이 일품의 명품김으로 구수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살살 밥에 싸먹으면 곱창김의 풍미를 더욱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곱창김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곱창김을 개봉하자마자 김 향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네요. 두께가 제법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꼬불꼬불한 김으로 만든 게 표시가 나요. 약간 도톰한 곱창김입니다. 그럼 곱창김을 바삭하게 구워서 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곱창김을 구워봤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김은 김의 색깔이 녹색으로, 이 곱창김을 구울 때는 이 곱창김의 색깔이 녹색빛으로 변할 때까지 타지 않게 구우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색으로 구워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삭하고 잘 구워졌습니다. 갖고 온 김에 밥을 얹고 양념장을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곱창김은 밥 위에도 족발이나 회, 매운 볶음면 등을 싸서 드셔도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마지막에도 코끼리 김스낵입니다. 코끼리 김스낵은 95%의 국산김과 5%의 조미 양념을 가공한 김스낵으로 오리지널 맛, 매운맛, 불고기 맛, 허니버터 맛,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코끼리 김스낵은 헷섭 ISO 22000 인증과 김 원초를 사용한 저칼로리 스낵이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맛보겠습니다. 총 4봉이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김 한 장이 돌돌돌 말려있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허니버터 맛입니다. 순서대로 오리지널 맛, 매운맛, 불고기 맛, 허니버터 맛이에요. 하나씩 맛볼게요.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굉장히 바삭바삭하네요, 이게. 김 향이 풍부하면서 조금 짭조름한 맛이 나요. 다음은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얼마나 매운지 궁금한데요. 매운데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아서 그냥 간식으로 즐길만해요. 다음은 불고기 맛입니다. 불고기 맛. 이걸 부셔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허니버터 맛입니다. 허니버터. 얼굴 향이 살짝 나네요. 코끼리 김순의 오리지널 맛, 매운맛, 불고기 맛, 허니버터 맛, 이렇게 다 맛을 봤는데요. 살짝 간이 간간한 것도 있고 달콤한 맛, 불고기 비비큐 맛이 나는 것도 있고 간식으로 하나씩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